하나님한테 자식은 뭔가요? 필요하면 사랑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? 그런 거예요? 태웅이가 기영아인 줄 알았을 때도 가차없이 버리셨죠. 자신에겐 도움이 안 되니까. 자신을 지켜줄 아이가 아니니까요. 자식도 결국 인간관계야.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부모의 존립을 위협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식이 아니야. 악연이야. 세상엔 부모 자식 관계로 태어났어도 원수보다 더한 관계도 많아. 그럴 바엔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게 나아. 아니요. 동의 못해요. 자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되는 게 자식이에요. 그게 엄마예요. 사생아라 할지라도 기영아라 할지라도. 설령 내가 자식 때문에 다 타죽는다 하더라도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자식을 구하는 게 엄마예요. 나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. 자식도 내가 키우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야. 난 그 아이한테 눈꽃만큼 애정도 없어. 그 아이는 형님을 사랑했어요. 형님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인터넷에 다 까발렸어도 형님을 보호하려고 조용히 유학을 떠나려고 그랬어요. 그저 형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, 따뜻한 손길 한 번만을 바랬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? 제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? 제발 그 역겨운 고상 좀 그만 떨지 그래?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순수한 줄 아니? 다 이해관계고 거래야. 자식도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. 형님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. 형님한테 가졌던 일말의 애정도 연민도 오늘로 다 사라졌어요. 한때나마 내게 했던 사과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형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내 노력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네요. 이렇게까지 바닥이었는데. 성인군자 나셨네. 너 내 약점 잡았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조용히 입 닫고 지내. 내가 왜 입을 닫아야 되죠? 누굴 위해서요? 당장이라도 나가서 아주머님한테 다 말하고 싶은데. 그래?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이혼해서 우리 태웅이 엄마 없는 아이 만들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해. 태웅이, 또 태웅이! 불리할 땐 항상 태웅이 앞세우시나요?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. 왜 제니가 없어져야 되고 왜 내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지. 제니 얘 까발리기만 해. 그 순간 넌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되는 거야.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. 태웅이가 불쌍하네요. 이런 사람이 엄마라니. 난 태웅이 엄마야. 우리 태웅이를 사랑한다고.